아시는 신인 것 같은데 불리지 못하는 신 우리가 있어. 네네. 어? 말명 대신이라고 나는 숨은 대신이라고 해서 네. 본인이 어쨌든 간에 무덤과 용관을 안 돼서 살아가면 안 돼. 우리 규주야. 어? 내가 점을 보러 가든 네. 아니면 어떤 무당집에 뭐 시주살이 공양살이를 하든 본인도 화려한 사주의 팔자야. 왜냐면 자 나이가 이 나이일진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가 어쨌든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하는 여자야. 이혼했죠. 네네. 거기에 내 스스로가 마인드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지? 뭐라 이걸 설명했냐? 집착이 있어요. 있어요. 끝까지. 네. 그리고 이게 금전도 마찬가지라. 네. 그리고 본인이 안 벌었다 벌었다 소린 못해. 못 벌었다 소린 못한다고. 네네. 근데 금전이 내가 풍족할 만큼 지금 있지는 않아. 아 맞아요. 그리고 네. 금전이 계속 나가. 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내가 일을 하면 무척이나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돈이 끝까지 직장이 끝까지 이어지질 않아. 본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노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하지만 노름도 하면 안 돼. 네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언니는 네. 돈을 벌잖아. 네. 이게 나도 모르게 미쳐서 많이 써. 약간... 벌려놔. 되게. 네, 그래서 어디 어디 들어가겠다 가. 응? 네.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가 자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 복도 없어. 우리 언니야. 어? 그리고 언니가 신의 가물이야. 네. 정확히 들어. 네네. 지금 당장 신구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신을 눌러 가든지. 네네. 네가 신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헛소리를 삑삑 하더라도 뭔가 맞춰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네 맞아요. 그치? 네네. 근데 앉아서 손님 쪽으로 저 전봐서 다 맞추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네. 이런 거 갖고 갈 것 같으면 욕심인 거고. 네네네 맞아요. 어디 점집을 들어서 언니가 점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응? 또 어디에서는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 또 어디에서 신을 안 받아야 된다 네네네. 소리 들려. 그러다 보니 이게 내 감정인지 네 감정인지 모르고 완전히 기분이 열려서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네, 한다는 왔다리 거야. 왔다리 왔다리 해요. 네. 그치? 네, 네. 그래서 근데 TV도 잘 안 봐요. 내가 이게 뭘 술 먹어요 혹시? 술은 가급적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긴 먹어요. 안 먹는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집안 자체가 잘 못 먹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가급적은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 술 먹고 네가 실수를 한대. 아... 언니는 남자를 만나잖아. 남자를 네네. 변해. 본인 남자 만나면 남자들이 나한테 있다가 떠나지. 네. 그지? 네. 본인 왜 떠나는지 모르지. 술주정 같은 거였어. 술 안 먹는다며. 아니, 이제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이게 신전이에요. 자, 내가 술을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술을 먹으면 너도 모르게 내가 뭐에 취해. 어? 뭔가, 햇소리, 헛소리. 네, 네. 거기에 미안한데. 네네네. 네. 술을 먹으면은 남들 이렇게 점 봐줘 혹시? 그건 아닌데 타로 점을 제가 보긴 했었어요. 네가 스스로가 술 먹고? 네네네 타로를 배워가지고. 그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것도 하고 남자한테. 남자들마다? 네, 네. 남자들이 왜 언니만 만났다면은 왜 뭔지 모르게 남자가 안 붙지 않거든? 네네네. 어? 네. 왜 도망가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면 어떡하냐. 언니야 어떻게 보면 안 궁금해? 남자들이 나한테만 왔다가 왜 멀쩡한 놈도 왜 그러고 가는지 안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그냥 남자 복이 없다고 생각. 남자 복이 없다 생각했어. 네, 네. 근데 내가 지고지순하게 가만히 있고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갔어. 헤어지는 시점들을 봐봐라. 자, 우리 언니가 술을 먹으면 네, 네. 헛소리도 한다 그러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점쟁이처럼 점을 벌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 언니는 이미 술 취한 상태에서, 네. 응? 네. 술을 먹고 남자랑도 어차피 즐기잖아요, 그죠? 그치?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술도 먹고 이러다가 네가 취해서 과한 행동을 해. 맞아요. 과한 행동을 해. 그건 오버 액션 같은 거. 그치? 확 울 것 같으면 확 울었다. 네. 울 것 같 뭐지? 웃을 것 같으면 웃었다. 혼자 울었다. 네. 그리고 혼자 미안한데 뭐 봉투타니? 아 맞아요 맞아요. 혼자 막 북치고 장구 좀 해요. 어? 북치고 장구 치고 좀 한다고. 그래. 네. 그러다 보니 남자가 학을 뛰는 거야. 관계를 갖기도 전에 얘야 너한테 네가 이미 썰로 그래버리고 네 몸으로 다 그래버리는데 어느 남자들이 얘 너 모텔 놔두고 나가겄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지? 네. 일어나 보니 너 혼자지. 네네. 응. 네. 이게 뭐라고 생각해 언니? 그래. 모르겠으니까 여기 들었어. 근데 남자들이 깜짝깜짝 안 놀래? 수신 차단돼요? 혹시? 차단이요? 응. 차단 안 해요. 남자들한테 차단 안 당해?
당한 적도 있어요. 그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니야, 남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먹튀야, 이거.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언니 스스로가 깨우치지 못하면 안 돼. 이게 무조건 다 신의 가물로 인해서 언니가 술을 먹고 헛소리라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모르게 너가 즐기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서 앞서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많이. 네. 그리고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맞추잖아. 네. 아니라는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겁을 먹는 거 아니냐. 와, 얘 만났다가는 얘랑 연애했다가는 얘가 신기가 있는데 나를 다 맞출 것 같고 내가 진짜 인생이 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레 겁먹어갖고. 그리고 이미 눈이 헤가닥 돌아있는데 어느 남자가 사랑스럽다 뭐 해야겠다. 술 먹고 많이 연애들 해요. 네. 어? 네네. 근데 우리 언니는 거기서 너무 오버액션이 너무 나온다 이거야. 왜 점을 보고 앉아있어, 왜? 술 먹고 연애를 하라고 했으면 술 먹고 연애만 하면 되는데 네가 네 남 그 사람한테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대. 아니야. 맞아요. 기억은 나? 네네. 살포시 살포시? 네. 많이 그, 나요. 이것저것도. 이것저것 나? 그 내 정신 네 정신 반 내 정신 반 남의 정신 반. 말할 때는 모르죠. 네. 하고 나면 알아? 모를 때도 있어요. 지금. 그럼 만약에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그랬대. 네. 그럼 언니가 어떡할 건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남자한테 깜짝 놀라지 않아? 무섭지 않아? 맞으면 놀래죠. 무서울 것 같지? 네, 그리고 네, 네. 눈이 이렇게 갖고 뭐를 막 이러는데 뭐가 저 술 먹었는데 멀쩡해 보였다가 저 술만 먹으니까 이렇게 애 되는데 안 무서워? 겁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버림을 맞는 거야. 겁나서. 어? 예쁘게 사랑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겉모습은 되게 예뻐갖고 언니를 만질라 그랬는데 거기 속에서 언니가 턱 이래버리면 어느 누가 그지? 성욕도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근데 왜 그것이 신 가물에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누구는 신을 받으라 그랬고 누구는 신을 받지 말라 그랬을 텐데 언니가 점집을 안 돌면 안 되는데. 네. 그죠? 네. 그것도 의문스럽지. 네, 네. 그지? 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있죠? 네. 응. 네. 그 남자한테도 술 먹고 나서 점 봐주고 막 이럴 거야? 내가 또 막 야시시하게 막 혼자 별짓, 미안한데 별짓을 다 하나 봐. 그 동영상 좀 찍어놓으라 그래봐. 너 난리칠 때. 그렇지. 그걸 직접 봐봐. 어? 지금 만나는 남자도 언니한테 놀래갖고 학을 떠서 갈 것 같아. 질려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고치려고 안 하냐고. 신감을 눌러가든 신을 밟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일반인 사주는 못 돼. 네네. 우리 언니야. 되게 안쓰러워. 되게 가여워. 어? 네. 근데 그걸 아직도 못 깨우친 거야? 응? 아니,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중재가 안 돼? 네네. 어? 중재가 안 돼요. 중재가 안 돼? 네, 중재가 안 되는 거지. 너 이러다가 만약에 남자 패면 어떡하니? 내가 술 먹고 장군이 들렸다 너 이래갖고 너 남자 패면 어떡할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아니,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소당해. 언니야. 그리고 남자들이 이미 질려서 간다고. 근데 언니는 꽃이야. 남자들이 분명히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정신 차려. 이게 잘못해서 술 먹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갖고 다 신까물이라고 해서 어? 신을 받을 것도 있지만 신까물을 조금 눌러가셨으면 좋겠고 정신 차리고 앞으로 술을 먹지 마. 네. 계속 술을 먹고 남자를 만나서 네가 차이고 싶고 네. 어? 네가 모텔에서 나 혼자 나오고 싶으면 언니 계속 술 먹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언니도 어디에 안주하고 싶잖아. 네. 이제는 내가 이런 식감이고 뭐고 내가 또라이 짓이든 뭐든 안 하고 싶잖아. 네. 그치? 네.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잖아. 네. 그치? 네. 마인드 자체는 상당히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야. 네. 근데 그 개방적이게 너무 열렸어, 머리가. 네, 맞아요. 응? 네. 네. 안 자존심 상해? 이제 매번 몇 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주 이제는 이제 무감 무뎌진 거야? 좀 살짝 좀 계속 버림받으려고? 무뎌진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근데 안 돼요. 마음대로 그게 잘 정제도 안 되고 신감을 눌러가 신받을 거 아니면 근데 멀쩡했을 땐 멀쩡하다가 너 그러면은 뭐 나중에 신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신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지? 자 내가 신의 가물도 있는데 술을 먹다가 내 잠재 속에서 내가 누르고 가다 보니 네. 어? 네. 이게 도라이가 되는 거라고. 어? 네, 도라이도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한테? 네.
남자들도 도라이냐고 들어본 적도 있어? 있어요, 있어요. 네. 야, 어디, 야, 무서워서, 야, 같은 공간에서 있겠냐, 술 먹으면? 어? 근데 남자들이 다 그러고 간다며. 내가 남자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네. 전 보지 마, 술 먹고. 그리고 나 같으면 거기서 흘려갖고 있는데 얘. 옆에 있다가 같이 귀신 들리겠다. 이해갔어요? 네. 어? 그러니, 네. 우리 언니야. 네. 자, 신의 가물은 가물인데. 내가 볼 때는 신을 받아서 불리지를 못할 것 같으니 네. 신이 여기서 괜히 더 도라이 신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래서 앵간한 남자들 다 무서워도 학을 띄고 도망가서 어? 언니가 정말 내가 버림받고 자꾸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바에는 네. 저 가문을 눌러서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가문을 막아가야 내 자식 있죠? 네. 자식한테 안 내려가요. 응? 네네네네. 심각하다 생각 안 들어? 내 팔자 왜 일어나요? 선생님 물어보고 싶어? 응?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언니를 만났어. 근데 같이 좋다가 술을 한잔 먹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눈이 확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이상한 짓 돼. 그리고 나를 보고 막 떠들어대. 그리고 혼자 또 막 뭐 이상한 짓도 하나 봐. 야시시짓거리도 하나 봐 혼자. 금방 또 좋아졌다 또 다시 또 그러고 막 왔다 갔다 그래요 막. 모텔에서는 팬티 브래지어 입고 뛰어나오지 마라. 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정말 꽃 따라가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자, 신의 가물이나 누르면서 가세요. 신 받을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온 것 같고 이게 숨은 말명이 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신을 받아도 인정을 못해요. 어? 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불려 가지를 못하니까 언니의 네, 요런 네. 그지? 다른 점집에서도 이랬지?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이게 신의 가물을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절대 술 먹지 마. 네. 술주정이 야, 이씨, 귀신이 들려갖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죠? 지금 언니는 정신을 조금 많이 맑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있는 놈도 지금은 있는 남자도 지금 내가 나한테 놀래가고 학을 띄워서 도망가지 않게끔 지금 그래야 돼. 귀신병 걸려서 지금 네가 귀신놀이 하는 거야. 근데 멀쩡하게 봤다가 그지? 지금 되게 순하게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술에도 한잔 먹으면 눈빛이 변한다니까. 아 맞아요. 눈빛이 변해요. 예. 신의 가물이나 눌러가세요. 어디 가서 신받지는 마시고 나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술 먹고 그렇게 움직이지 마. 네. 어? 되게 슬픈 일이야. 이건 웃을 일도 아니고. 그치? 네. 근데 왜 무뎌졌어. 좀 노력해보려고 애쓰지. 어? 언니도 서럽잖아 인생살이. 그잖아. 네. 그러니 어떤 신의 가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가 또 생각하고 이게 봐봐 언니가 가만히 그리고 누구랑도 TV 보지 마 TV 보다 다음 이럴 거다 마침 옆에서 소름이 확 끼치니까 응 감을 눌러가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TV 아시겠지? 보다가도 막 혼자 얘기할 걸 제가 혼자 막 얘기해요 혼자서 그지 네네 너 옆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언니야 어, 집에서 엄마도 막 그거 보면은 안 놀래게 뭐라 하고 막 예. 그지 안 놀래겠냐고. 근데 언니만 모르잖아. 신의 가물인지 신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만 나만 무뎌갖고 이러고 있잖아. 하는 건 다 하는데. 그죠? 그러니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눌러서 가세요. 어? 집중을 해서 들어. 조금 눌러서 가셔. 내 자식을 위해서요.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제발 술 먹고 네. 남자들한테 전 보지 마. 네. 또 버림받는다. 이번에 만나는 남자랑 그래도 조금은 갈 수 있어요. 서로 바라는 게 많지 않아서. 네. 근데 이게 1년이 넘지 않아서 네가 술 먹고 또 딴소리를 하게 되면 지랄을 하면 너는 또 남자한테 차요.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그치? 근데 매번 어떻게 남자를 이 바꾸니. 내 주체할 수 없는 걸 조금은 감을 걷어 가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응? 네. 싫어? 아니요. 노력해볼게요. 노력해야 돼요. 네네, 술도. 정말 이제는 남자 한 군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악용을, 네네. 그걸 자꾸 나를 내 자신이 아닌 걸 갖고 끌고 간단 말이야. 네네. 어? 네네. 그래도 신의 감을 눌러가고 그렇게 기도공덕으로 가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 진짜다. 네네. 자꾸 이걸 즐기면 안 돼. 네네. 어? 정말 너도 그러다 진짜 남자 때릴 수도 있어. 알겠어? 언니도 걱정되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좀 신의 가물이나 눌러 가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죠? 네.